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혜장입니다. 벌써 이제 3교시예요. 3교시 07시 한번 시작하도록 할까요? 여러분과 항상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도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했는데, 늘 즐겁고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신나죠? 신나. 신납니다. 신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 하루도 안 빠지고 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막 이게 떠들어대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이게 듣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하루도 안 빠지고 듣는 분도 있더라고요. 야, 그분도 참 독합니다, 독해. 독한 유튜버의 독한 구독자. 진짜 완전 환상의 케미네, 케미. 응? 아주 좋아요.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펭귄 알죠? 펭귄. 이 펭귄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펭귄. 일단은 펭귄은 그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들어가야죠. 바다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바닷속에는 그 바다 표범 등그 펭귄의 그 천적들 역시 도사리고 있어요. 도사리고 있고, 그 생존을 위해서는 그 천적에 대한 그 두려움을 떨치고 이 바다에 들어가야 합니다. 상당히 두렵죠. 천적들이 갑자기 다 나타나가지고 펭귄을 잡아먹는 생각하면은 펭귄을 스스로도 두려움에 떨 거예요. 하지만 이때 누구나 할것 없이 그 펭귄들은 그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약간 잠시 머뭇거려요. 머뭇거려. 머뭇거리는데, 이렇게 모두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바다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냐? 퍼스트 펭귄이라고 해요. 퍼스트 펭귄. 1등 펭귄이라고 하나요? 퍼스트 펭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먼저 뛰어들면은 결국 다른 펭귄들도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바다로 뛰어드는 거야. 응? 뛰어드는 겁니다. 야, 멋지다, 펭귄. 이렇게 이제 위험하고 이제 불확실한 이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퍼스트 펭귄은 다른 펭귄들의 그 참여를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퍼스트 삼전인가? 퍼스트 삼성전자 투자자. 응?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에 비유해가지고 그 퍼스트 펭귄이라는 그런 단어는 약간 불확실하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가지고 먼저 뛰어드는 그런 도전자 혹은 선구자란 뜻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제 기술력을 갖고 과감히 뛰어드는 그런 기업이나 사람을 일컫는 말로도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 구독자분 중에도 많아. 이 퍼스트 펭귄 같은 분들이 있더라고. 특히 단톡방에도 보면 있어요. 뭐뭐시라고 있는데, 하여튼 그분은 꾸준하게 막 투자하고 매수하고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하는 분 있어. 이런 분들이 결국 내가 보다 퍼스트 펭귄이라는 거죠.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인생이기에 때론 덜컥 겁도 나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 도전도 하지 못하면은 결국 막 뒷걸음질만 치는 거야. 응? 뒷걸음질만 치고 도망가고, 누가 말자 빤스런이라고 하나? 하여튼 도망가는 거야, 아마. 응?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응? 그러나 미래를 이루는 것은 오늘의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할 일을 하는 거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두려움에 미루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요. 한 발짝 한 발짝, 스텝 바이 스텝 아닙니까? 응? 과감하게 내디뎌 보세요. 응?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겁니다. 응? 하여튼 도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주저하며 주저. 주저합니다. 도전의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다, 용기. 여러분도 용기 가져야죠, 용기. 용기를 가지셔야 돼. 조금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일 것이라 믿는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응? 조금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일 것이라 믿는다. 하여튼 오늘도 용기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퍼스트 펭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린 겁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연기금이 상당히 좀 또, 참 재미있는 일을 또 벌이고 있어요. 삼성전자 그렇게 팔더니 요즘 뭐 사고 있냐고 했더니 요즘 셀트리온 사고 있네. 응? 하여튼 지금 그래요. 뭐 제약주 투자 의견 재설정이 잇따르고 있다는데,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크고 있고,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침체된 여지 국내 증시, 침체된 우리 국내 증시, 약간 살짝 반등 기조로 보였긴 보였는데,
다시 또 고꾸라졌죠. 근데 연기금은 연일 매도일을 기록하고 있어. 계속 팔고 있는 거야. 증권업계에서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연초부터 이달까지 순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대요. 그리고 하여튼 그 연기금의 비중 확대 움직임에 한번 주목을 해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연기금은 코스피 2,400선이 붕괴된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셀트리온을 많이 샀다고 하네요. 셀트리온을 갑자기. 왜 갑자기 셀트리온을 많이 샀지? 어차피 셀트리온 주가가 오르더라고. 이 기간에 셀트리온에 대한 연기금의 순매수 대금이 944억이었다. 944억이었고요. 전체 종목 중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2위를 기록한 LG엔솔이죠. LG엔솔이 588억이니까 약 400억 정도 가까운 순매수 규모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연기금은 이달 들어서 셀트리온 주식을 한 996억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최근에 6거래일 연속이에요. 6거래일 연속 순매수 대금만 958억 달하고 있고, 이에 힘입어 가지고 셀트리온 주가가 지난달에 보니까 19일이죠. 19일날 장중에 13만 9천 원까지 가더라고. 13만 9천 원에 거래된 후에 뭐 이날 종가 기준이 17만 6천 원까지 갔으니까 벌써 한 26.61% 정도 올랐어요. 바닥치고 이제 올라온 거죠. 근데 고점 대비했을 땐 겁내 많이 빠졌지. 지금 보니까. 하여튼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연기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하고 그 셀트리온 쪽으로 가는가 봐요. 하여튼 삼성의 주식을 33억 원어치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지난 13일부터 12거래일 연속 이 회사의 주식 총 2,940억 삼성을 그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팔아치웠다. 계속 팔기만 한다. 최근 한 달간 연기금의 삼성전자 총 순매도 대금이 5,036억에 달해요, 지금. 팔기만 해. 같은 기간 순매도 대금이 2,778억이라는 점과 비교하니까 단기간에 삼성의 비중을 축소하고 연기금의 투자 움직임을 약간 엿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17일 종가 기준 6만 원선이 붕괴됩니다. 붕괴돼가지고 6만 전자 회복이 약간 지지부진하다. 현재 기관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량이 줄어들면서 상승폭이 약간 제한되고 있어. 상승폭도 제한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 보니까 뭐 제약, 바이오주 이런 침체기에 주춤했던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을 재설정하고 있는 거야. 재설정하고 있고, 현재 보니까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설정을 하더라고요. 한투증권에서. 마진이 적은 코로나19 진단 키트하고 램시마 폰가 그런 게 있어요. 트룩시마 이런 거에 그 약가 인하 등에 대해서 상반기 영업이익 소폭 감소가 예상된다면서도, 하반기부터는 이제 생산 원가가 개선된 뭐 트룩시마랑 허주마 매출이 반영이 돼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전망을 하는가 봅니다. 하여튼 그래요. 지금 좀 좋아진다. 앞으로 하반기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셀트리온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계속 주구장창 판다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 삼성전자 주주들이 속 터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또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야 연어처럼 물 겁니다. 연어처럼 오니까 그냥 신나게 팔아라, 니들. 팔면은 우리가 조금씩 담아가고 나중에 들어올 때 그때 제대로 주가 상승하면 그때 팔고 나가든지, 아니면은 뭐더 재미를 보든지 해야겠죠. 지금 연기금의 행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어요. 3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유쾌한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용기가 가득한 그런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